안녕하세요. 아티조아 채널의 다이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수어 설명은요, 다 아시는 찬양이에요. 저들밖에 한밤중에 라는 찬양입니다. 다 아시죠? 파이디온의 어린이 찬양이라서 살짝 빠른 박자를 가진 찬양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일단 저라고 한 뜻의 수어는 검지로 좀 멀리 콕 찍어주시면 돼요. 저, 들. 들은요, 광야라고 한 뜻의 수어도 똑같이 쓰이고, 그리고 넓다라고 한 뜻의 수어도 똑같이 쓰입니다. 손에 주먹을 쥐시고 약간 손목을 크로스된 이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넓게 겨드랑이를 좀 이렇게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손을 넓게 펼쳐주시면 들이라고 한 뜻의 수어도 되고 넓다 라고 한 뜻의 수어도 됩니다. 들. 들 밖에. 밖이라고 한 뜻의 수어는 따로 하지 않았고요. 어디 어디에 라고 하는 장소 수어를 해줬는데요. 들 하시고 그리고 다른 손으로 손 약간 오므려 주셔서 손등이 위로 보이게 해서 위에서 아래로 살짝 내려주시면 어디 어디에 라고 하는 장소 수어가 됩니다. 그래서 저, 들, 밖에. 한밤중에. 일단 밤이라고 한 뜻의 수어는 양손바닥이 밖을 향하게 해서 이 상태에서 시작하셨다가 손을 이렇게 눈앞으로 가려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가려주시면 밤이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한밤중이기 때문에 앞에 좀 더 강조의 의미로 까맣다, 검다 이 뜻의 수어를 해주었는데요. 손바닥 펴셔서 머리를 한번 아래로 쓰다듬고 내려주시면 검다라고 하는 뜻의 수어가 됩니다. 그리고 밤수어 해주시면 돼요. 한밤 중에, 모모 중에 이런 뜻의 수어는 왼손은 이렇게 디귿처럼 만들어주시고 다른 손으로 피셔서 그 뒤를 이렇게 막아주시면 돼요. 한문의 가운데 중자를 생각하시면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모모 중에, 한밤 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양이라고 한 뜻의 수어는 양손 검지만 펴주셔서 손바닥이 밖을 향하게 해주시고 양쪽 머리 위에서 손가락을 반 정도 구부리신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뿔처럼 표현해주시면 양이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양 틈에. 틈 사이 이런 뜻의 수어는 양손을 이렇게 나란히 사이 손끝이 앞을 향하게 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뭐 틈에 아니면 사이 이런 뜻입니다. 양 틈에 자던. 자던은 이렇게 그냥 자듯이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던 목자들. 목자는 양을 기르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요. 일단 양은 아까 배웠죠. 양 그리고 기르다, 먹이다 이런 뜻의 수어는 왼손은 이렇게 엄지를 세워 주시고 다른 손은 손바닥의 위를 보이게 하셔서 이 엄지를 쳐주시면 돼요. 기르다 혹은 먹이다 이런 뜻입니다. 양을 기르는 사람. 사람 수어는 엄지랑 새끼손가락만 펴주셔서 중간에서 흔들면서 밖으로 나가주시면 사람이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천사라고 한 뜻의 수어는 일단 천사가 하얗기 때문에 하얀색이라고 한 뜻의 수어를 해주시고 그리고 날갯짓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하얀색이라고 한 뜻의 수어는 검지로 이를 가리키시면 되고요. 희다, 하얗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양팔을 벌려서 이렇게 날갯짓을 해주시면 천사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천사. 아니시면 은혜라고 한 뜻의 수어를 하시고 날갯짓 하셔도 돼요. 은혜는 왼손은 주먹을 쥐시고 가슴 앞에서 다른 손으로 이 주먹 앞을 쓰다듬어 주시면 돼요. 은혜 하시고 날갯짓 하셔도 됩니다. 천사가 전하여 준. 전하다라고 한 뜻의 수어는 왼손은 이렇게 손등이 위로 보이게 해주시고 다른 손도 주먹을 쥐셔서 이 손등끼리 이렇게 닿게 해주시고요. 손을 이렇게 내밀어 주시면 전하다라고 한 뜻의 수어입니다. 내 수어 찬양에서는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바따 수어는 양손을 손바닥의 위로 보이게 한 이 상태에서 내 쪽으로 이렇게 가져오시면 바따라고 한 뜻의 수어입니다. 전하여 준. 준 아신 소식 들었네. 주라고 한 뜻의 수어는 지와로 지읒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지와 지읒은 엄지검지 중지를 이렇게 아래로 해주시면 지와로 지읒입니다. 지읒을 옆으로 하셔서 검지중지를 접어주시면 주라고 한 뜻의 수어가 돼요. 이 상태에서 시작하셨다가 검지중지만 접어주시면 주, 주나신, 태어나다 라는 뜻의 수어를 해주시면 되는데 태어나다, 탄생하다 이런 뜻의 수어는 양손을 펴셔서 손끝이 아래를 향하게 양쪽 옆구리 옆에 두시고요. 이 손을 손끝이 앞을 향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나타, 태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주, 나신, 소식, 소식, 소리 같은 수어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검지를 살짝 구부려 주셔서 귀를 두 번 가리켜 주시면 소리, 소식 이런 뜻입니다. 드러내, 듣다는 양손을 이렇게 귀가에 대고 듣는 것처럼 표현하시면 됩니다. 드러내, 소식, 드러내.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저 동방에, 동방은 동쪽이라고 한 뜻의 수어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 동쪽은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래서 해라고 한 뜻의 수어를 해주시면 되는데 양손 니은처럼 만들어주셔서 그대로 위로 올리시면 날이라고 한 뜻의 수어도 되고 해라고 한 뜻의 수어도 됩니다. 해가 뜨는 모습을 표현하는 건데요. 그리고 장소 수어를 하시면 해가 뜨는 곳, 해서 동쪽이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그래서 저 동방에 별 하나가, 별이라고 한 뜻의 수어는 손등이 밖을 보이게 해서 손 약간 오므려 주시고요. 손을 이렇게 펴면서 움직여 주시면 별이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양손 다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한 손만 해줬어요.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상하다 이런 뜻의 수어는 손 약간 오므려 주셔서 한쪽 눈 밑에서 살짝만 이렇게 펴주시면 돼요. 이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한 빛을 비추어, 빛이라고 한 뜻의 수어랑 비추다라고 한 뜻의 수어가 똑같은데요. 저는 두 번을 하지 않고 한 번만 천천히 해줬고요. 일단 빛이나 비추다 이런 뜻의 수어는 손 약간 오므려 주셔서 오른쪽 위에서 손을 펴면서 왼쪽 아래로 사선으로 내려와 주시면 빛이라고 한 뜻의 수어도 되고 비추다라고 한 뜻의 수어도 됩니다.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이는 검지로 앞에 콕 찍어주시면 되고요. 이 땅이라고 한 뜻의 수어는 흙이라고 한 뜻의 수어도 똑같은데요. 엄지를 새끼손가락부터 손가락 전체를 이렇게 비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손등이 위로 보이게 해서 손을 이렇게 손끝을 비벼주시면 흙이라고 한 뜻의 수어도 되고 땅이라고 한 뜻의 수어도 됩니다. 이 땅 위에, 위는 생략을 했고요. 저는 이 땅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땅에, 장소 수어 해주시면 돼요. 이 땅에 큰 영광이, 크다라고 한 뜻의 수어는 지화로 키역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엄지, 검지, 종기를 이렇게 놓으시면 지으시고요. 검지를 반을 접어주시면 키역이에요. 이 키역을 왼쪽 가슴에서 오른쪽 가슴으로 이동해 주시면 크다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큰 영광이, 영광수어는 검지로 볼 한번 찍어주시고 바로 손을 이렇게 오므려 주시고요. 다른 손으로 오른 팔꿈치를 잡아주시고 이 손은 흔들면서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영광,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나타내다 이런 뜻의 수어는 오른손 검지로 왼손바닥을 이렇게 찍어서 일단 내 쪽으로 보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나타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내 쪽으로 먼저 보게 하시고 앞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나타내다 이런 뜻입니다. 나타날 징조 보였네, 징조는 뭔가 생기다, 발생하다 이런 뜻의 수어와 그리고 모양이나 모습, 이 수어 두 개를 합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뭔가 생기다, 발생하다 이런 뜻의 수어는 왼손은 이렇게
손등이 밖을 향하게 이렇게 두시고 엄지는 살짝 벌려 주시고요. 다른 손으로 이 밑에 이렇게 이 사이를 손 넣어 주시면 뭔가 생기다, 발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모양이나 모습 이런 뜻의 수어는 양손 니은처럼 만들어 주셔서 하나씩 엇갈리게 올려 주시면 모습이나 모양 이런 뜻입니다. 징조 보였네. 보다라고 한 뜻의 수어는 양손 엄지검지를 동그랗게 붙여주셔서 눈앞에서 앞으로 나가주시면 돼요. 그 한 별이 베들레헴. 그 한 별이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일단 지와 비읍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비읍은 손바닥이 밖을 향하게 이렇게 두시고 엄지는 안으로 넣어주시고요. 다른 손은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일단 베들레헴이 떡집이라고 해요. 떡이라고 하는 뜻의 수어가 손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주먹을 쥐시고 이 안에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떡이라고 하는 뜻의 수어도 되고 뭐 제목이라고 하는 뜻의 수어도 되고 아무튼 여러 가지 뜻의 수어가 있는데 일단 떡이라고 하는 뜻의 수어도 돼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이 비읍에다가 떡 수어를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 검지를 이 엄지 옆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베들레헴이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장소 수어를 해주시면 돼요. 베들레헴 두 번 해주시는 거예요.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향하다 어디 어디 향하다 이런 뜻의 수어는 양손을 펴셔서 바로 양쪽 눈 옆에서 이렇게 손끝이 앞을 향하게 해주시면 어디 어디 향해서 이런 뜻입니다. 향하여 바로 가더니 바로라고 한 뜻의 수어는 손에 이렇게 아까 비읍처럼 이렇게 엄지 안에 넣어주시고 이 검지를 턱에 똑바로 세워주시면 바로 이런 뜻입니다. 향하여 바로 가더니 가다라고 한 뜻의 수어는 손을 이렇게 손등 위로 보이게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가다 가더니 아기 예수 누우신 집 아기라고 한 뜻의 수어는 양손을 이렇게 오므려주시고 양쪽 볼 옆에서 이렇게 손목을 돌려주시면 아기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아기들이 볼이 통통하잖아요. 그 모습을 표현하시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볼이 통통하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손목을 돌려주시면 아기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아기 예수 예수라고 한 뜻의 수어는 예수님이 손바닥을 못을 박힌 모습을 표현하시면 되는데요. 오른손 엄지로는 왼손바닥 찍어주시고 왼손 중시로는 오른손바닥 찍어주시고 엄지 세워주시면 돼요. 예수 누우신 집 눕다라고 한 뜻의 수어는 왼손은 이렇게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해주시고 다른 손 검지하고 중지만 펴셔서 이렇게 이게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서다예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눕는 거예요.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해서 왼손바닥 위에 이렇게 내려놔 주시면 눕다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아기 예수 누우신 집 집이라고 한 뜻의 수어는 양손을 이렇게 집처럼 손끝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집이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그 위에 오자 멈췄네. 그 위에 어디 어디 위에 이런 뜻의 수어는 왼손이 이렇게 손등이 위를 향하게 해주시고 다른 손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붙여주셨다가 오른손을 위로 올려주시면 어디 어디 위에 이런 뜻입니다. 그 위에 어디 어디에라고 한 장소 수어를 해주시면 돼요. 그 위에 오자 멈췄네. 오다라고 한 뜻의 수어는 검지만 펴셔서 내 쪽으로 다가와 주시면 오다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오자 멈췄네. 멈추다라고 한 뜻의 수어는 손등이 밖을 향하게 이렇게 주시고요. 엄지 살짝 벌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손을 붙여주시면 멈추다 혹은 뭐 마르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멈추다 이런 뜻도 됩니다. 멈췄네. 여기서는 마지막에 과거 수어를 해줬고요. 왼손은 이렇게 손끝이 앞을 향하게 해주시고 다른 손은 구부려 주셔서 손끝을 왼손 바닥에 붙여주시면 과거형이 됩니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저 동방의 아까 했죠. 박사들이 박사라고 한 뜻의 수어는 검지로 관자두리 한번 찍어주시고 왼손은 이렇게 손등이 밖을 향하게 하고 엄지는 벌려주시고요. 박사
다른 손은 이렇게 비읍처럼 만들어 주셔서 손등이 밖을 향하게 해서 그대로 쳐주시면 돼요. 박사. 박사들. 복수를 나타내는 수원은요, 엄지하고 검지를 이렇게 중간에서 흔들면서 밖으로 나가주시면 복수를 나타내는 수원인데요. 박사하고 이 손만 엄지검지 바꿔서 이렇게 흔들어서 밖을 나가주시면 됩니다. 박사들. 새 아기 보고 절하고 새롭다 이런 뜻의 수어는 양손은 이렇게 손을 약간만 오므려주시고 양쪽 눈 밑에서 살짝만 이렇게 열어주시면 새롭다 이런 뜻입니다. 새 아기. 아기 보고 아까 했죠. 보고 절하고 절하다는 손을 이렇게 절하듯이 해주시면 돼요. 그냥 표현해주시면 돼요. 그 보배함 다 열어서 그 보배. 보배는 귀하다라고 한 뜻의 수어와 보석이라고 한 뜻의 수어를 합하시면 됩니다. 귀하다라고 한 뜻의 수어는 손바닥 펴셔서 왼쪽 뺨에 댔다가 그대로 왼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시면 귀하다라고 한 뜻의 수어가 돼요. 그리고 보석이라고 한 뜻의 수어는 왼손은 이렇게 손등이 위를 향하게 해주시고 다른 손으로 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이 상태에서 손을 모아주신 다음에 손등 위에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펴주시면 보석이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귀하다와 보석 합해서 보배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보배함 보배 상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데 상자는 그냥 이렇게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상자 다 열어서 다는 이렇게 둥글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요. 손등이 위로 보이게 이렇게 붙여주셨다가 그대로 옆으로 둥글게 표현해 주시면 전부라고 한 뜻의 수어도 되고 다 모든 이런 뜻입니다. 다 열어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위에 있는 손을 이렇게 열듯이 표현해 주시면 돼요.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되었네. 검지, 중지, 약지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세 가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세 가지 예물. 예물은요, 충성이라고 한 뜻의 수어와 선물 수어 두 개 합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충성이라고 한 뜻의 수어는 엄지랑 새끼손가락만 펴주셔서 이마에 대고 살짝 위아래로 움직여주시면 충성. 그리고 선물 수어는요, 양손 검지중지를 이렇게 해주시고 오른손으로 왼손 검지중지 위에 대셨다가 그대로 뒤집어 주시면 선물이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충성과 선물 합해서 예물이라고 한 뜻의 수어가 돼요. 드렸네, 주다, 드리다 같은 뜻의 수어인데요. 아까 받다라고 한 뜻의 수어 반대로 하시면 돼요. 양손바닥을 이렇게 위로 한 이 상태에서 내 쪽에서 바깥으로 손을 내밀어 주시면 이 상태에서 밖으로 해주시면 주다, 드리다 이런 뜻의 수어가 돼요. 이 상태에서 앞으로 해주시면 드리다, 드렸네 과거 수어까지 해줬습니다. 네, 후렴해 드릴게요. 일단 노엘이라고 한 뜻의 수어는 이게 감탄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또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한 표현은 일단 크리스마스 손에 이렇게 C자처럼 구부려 주시면 알파벳 지화로 C라고 하는 지화가 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타원형으로 해주시면 크리스마스인데요. 이 수어를 해주시고 그리고 노엘의 그 N, 약자 N을 지화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살짝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제가 막 손을 막 이렇게 돌려서 그냥 주먹을 쥐고 돌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요. 일단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손에 V를 만들어 보세요. 이때 이 엄지를 좀 야무지게 이 약지랑 새끼손가락을 꽉 잡아주세요. 야무지게. 그리고 이 두 손가락을 그대로 내려주시면 약간 엄지가 밖으로 보이죠. 이 상태가 되면 N이라고 하는 지화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노엘. 네, 저는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요. 아니면은 예수 태어나셨다. 이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예수, 아까 저는 엄지도 했는데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만 표현하셔도 예수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태어나셨네. 이렇게 반복하셔도 돼요. 노엘, 노엘.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셨네. 이스라엘은 겸손하다라고 한 뜻의 수어와 그리고 나라 수어 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겸손하다라고 한 뜻의 수어는 손바닥 펴셔서 손등이 밖을 향하게 하고 손끝이 위를 향하게 해서 바로 코 앞에서 살짝 이렇게 얼굴도 동시에 같이 내려주시면 겸손하다 이런 뜻입니다. 겸손하다. 그리고 나라라고 한 뜻의 수어는 왼손은 이렇게 오므려주시고 다른 손은 엄지랑 새끼손가락만 펴주셔서 앞을 이렇게 둥글게 표현해주시면 나라 수어예요. 겸손한 나라 합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왕이 태어나셨네. 왕이라고 한 뜻의 수어는 왼손은 이렇게 손등이 위를 향하게 해주시고 다른 손은 엄지랑 검지랑 펴주셔서 왼손에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듯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주시면서 오른손 엄지를 왼손 등 위에 올려주시면 왕이라고 한 뜻의 수어가 됩니다. 반지 끼우시고 엄지 세워주시면 왕이라고 한 뜻의 수어가 돼요. 이스라엘 왕이 태어나셨네. 태어나다가 했죠. 태어나셨네. 마지막에는 과거형 수어를 해줬습니다. 태어나셨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